왜냐면은 각설이 이거 품바 시작을 하고 첫 무대를 여러분들 만나는 무대를 여기 자갈치에서 가졌거든. 그래서 자갈치 시장이 이제 첫 사랑이고 첫 무대였어요. 예? 아, 예, 다녀오세요. 아,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도 보고하고 가신다. 예, 시원하게 뽑아오셔요. 그냥 자리 비워놓고 있겠습니다. 예. 아이씨, 30이 어디 갔냐, 이거. 서! 자, 요 언니들처럼 신나게 박수.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네 추억의 꿈꿨다가 함께 지내주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웠다 고맙고요. 예, 남자들이 부르면 딱 좋은 노래. 남자는 말합니다. 한번 올려드릴게요. 이제 살살 끌어 못 와갖고 이제 난 넘겨줄래. 이제 난 안 할래. 오늘 재미가 없다. 다 도망가 버리네.
언니야 뭐라고? 아 앙콜 앙콜 하면 그냥 앵콜 하면 되지 뭐 언니야 불러. 어 잘한다고. 어 고마워요. 예 노래 소리 듣기 좋아서 앵콜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아이고 잘한다. 이 한마디 말해. 이 모가지가 이제 울창하니까 노래한다 이거. 어, 미쳐 지금이야? 어, 미치지는 마시오. 정신 차려. 어, 우리 한 3일 동안 그냥 정신 조금 살짝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아주 애 먹었어요. 어? 절대 미치지 말고 여기 오셔서 정신 차리고 가시오. 어. 정신 차리고 그냥 물건 팔거든 아유 전혀 이상한 거 판다고 절대 사지 말고 그냥 놀다 가셔요. 손뼉 치고 박수 치고 그럼 우리 물건 뒤지면 되는 거야 그냥. 저 네 언니 혼자 알아들었어. 아 웃어 죽겠다잖아. 다들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정신들 차리라니까. 아이 알았어 오빠. 어 알았고 됐고. 어 제가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. 우리 헐랭이 품바님 지금 멋지게 저 해갖고 있죠. 나중에 보면 이 오빠 웃듯이 계속 웃는다 여러분들.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예. 아 나 내 이름 알아요? 마 세상에 네 이름부터 알아. 삼순이를 막 부르고 이래요. 어? 삼순이 함부로 불러도 돼까지 거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. 한 4년이 지났어 여기 온 지가. 네, 4년 후에 딱 지났는데도 제 이름 아직도 기억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또 유나와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못 보고 가셔서 막 어우 야야 나은아 어저께 자갈치 갔더니 삼수이 와갖고 노래 들어갔는데 뭐 듣고 왔다 이러시면서 막 어우 막 하소연 하시더라네. 예, 그러니까 참 고맙고 그럴 뿐이에요 저는. 예, 감사하고 이렇게 또 오셔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고요. 제가 노래 한 곡 좀 더 올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우리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. 우리 아까 아침에 그러더라고. 아이고 야야 네 나이가 보니까 지금 보릿고개 겪지도 않았을 나이 같은데 어째 보릿고개를 그렇게 잘 알고 잘 부르노 이러시더라고. 저도 살짝 겪었습니다. 저도 옛날에 클 때 감당 못 오신 신곡 살았거든. 그다가 이제 중학교 갈 때 돼가지고 예, 청색 졸은색이다. 청색 군청색. 예, 그때 이제 고런 우리 아, 예쁘게 하얀 리본으로 매가지고 신던 신발을 중학교 들어가면서 신었어요. 운동화를. 그 전에 이제 까만 고무신 신고 조금 이제 괜찮은 집에는 하얀 고무신 신고 이래 자랐었죠. 예, 그때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. 자 보릿고개 갑니다. 참 좋아. 어 알았어 오빠. 참 좋은데 내가 들려드릴게 지금. 자. 어 박수가 안 나와. 박수 안 쳐도 괜찮아. 안 돼? 박수 안 나오면 절대 못 꺼내줘. 아 박수 한번 치시오. 삼수이 노래 들으라 그러고. 아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네. 어? 언니는 왜 그래 삼을 짜증 내갖고 있어. 얼굴이 심각해. 얼굴 펴. 시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야 미리 말아 배 터지
언니는 겪었을 것 같은 거죠, 보릿고개. 근데 부잣집에 살면 안 겪어. 우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시절을 겪었죠. 있는 집에는 고리대금 쌀 한 대빡 줘놓고 한 말 갖다가 갚으라 그러고,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살고. 지금도 그렇잖아요. 대기업들 얼마나 잘 살아. 근데 중소기업 아니면 작은 데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, 그죠? 네. 신명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 자리에는 모든 것이 걱정 촤악 그냥 내려버려 싹 다 털어버리시고, 예,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단원들 모두 나와서 북전국 깽가리를 한번 신명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내가 딱 해줄게.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몇 분 안 되지만 열렬히 또 성원을 해주시니까. 언니 뭐 듣고 싶으셔요? 안동역. 안동역. 모가지는 이렇게 막 그냥 엉망진창이라도 한 곡 올려드릴게요. 그래. 예. 안동역으로
마무리하고 예,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가시고요. 좋은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안동역에서 마무리고 들어갑시다. 언니 안동역에서는 다 그대로 이러면 안 되지. 안동역에서 이렇게 딱 치면 글자 수 글자 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. 네, 요래만 딱 3번 나오죠. 3번 쳐도 돼. 또 시작. 여자기 6시까지 쭉 가니까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 뵙기를 예,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앵콜 감사합니다. 너를 만나 상담했다 행복했었다 날 두고 떠나던 시
지금 이거 헷갈리고 있네. 예, 됐어요. 아우, 구독하지 마. 시바노 많은 새끼들 어디 있어? 어? 맞지? 남자들은 다 시바잖아. 그리고 거기서 다 나왔다네. 그래서 시발놈이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욕은 아닌데 괜히 우리 그냥 욕으로 쳐서 그런 거야. 우리나라 욕 그거 뭐죠? 그 한번 들어가 봐. 공알 선생인가 뭔가. 내 유튜브 딱 들어가면은 거기 나와요. 시발이 뭔지. 시의 발. 시가 처음 출발하는 게 시발이래. 그러니까 욕은 아니랍니다. 굉장히.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몰래 몰래 하다 보니까 욕처럼 되고 그런 거지. 예, 그렇다는데 그래도 듣기를 조금 안 좋아, 그죠?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고. 욕하는 사람이 나쁘다고? 맞다. 언니 오빠들 그냥 즐겁게 놀다 가는 거 좋은데 여기 앞에서 나와서 너무 그러면 군년이 안 되니까 그것만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 곡수도 예,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신곡 한번 올려드릴게요. 신곡. 그러면 신곡 뭘로 가느냐? 네, 미운 사랑 한번 가볼게요. 미운 사랑 유진아 씨 노래. 무슨 사랑 참 좋았죠? 네, 무슨 사랑 그리고 또 고추 뭐 이런 거는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미운 사내라는 예, 그런 노래로 또 나와서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예, 미운 사내 유진아 씨 노래로 한 곡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운 사내 찾았어요? 갑시다 그러면. 오빠들이 예, 조용하자 막 빠른 노래 원하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갈게요. 예. 자, 미운 사내.
때도 듣기 좋아요. 네 언니들 너무 열심히 놀아줘서 좋아요. 아, 그렇게 저희들이 뭐 별거 있습니까? 여신아 학교 팔고 뭐냐 필요한 거 있으면 구입해 가라시고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데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. 에, 잘 지내셨네. 건강하시네. 저희들 4년 만에 이제 이래 보는데 건강하니까 참 좋습니다. 예,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또 나오셨네. 예, 감사합니다. 저렇게 열심히 예, 일하시면 좀 어르신 연세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런데 걸을 때 보면 나보다 더 빨라. 하, 정말 잘 사셔요. 예, 저렇게 부지런하시면은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. 예, 다들 부지런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뭐 하겠습니까? 그죠? 즐겁게 노래나 몇 곡도 올려드리고 예,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마칠게요. 지금 시간이 아직 8시 안 됐네. 한 8시에서 8시 반 예, 그때쯤 마칠 거예요. 원래는 9시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 너무 한산해. 그리고 좀 쭉쭉 모이면 더 좋은데 고마워요. 오늘 막 그냥 우리 굶어 죽을까봐 지금 걱정스러워 죽겠지? 그래요. 저희들 밥이라도 먹게 그냥 열시라도 하나 심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태 3천원, 2개 5천원이니까 많이도 안 말해요. 그냥 하나씩만 네, 여러분들 한 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노래 한 곡 좀 더 올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예, 달래감 한번 줘보세요. 언니 이름은 달래지. 언니 이름은 달래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이제 김국환 씨 새로 내놓은 노래 달래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예, 언니 좋아하는 노래가 되네. 달래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달래감. 예, 김국환 씨 오늘 새로 이제 이렇게 또 몇 년 만에 신곡을 또 내놨는데 노래가 참 괜찮아서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.
이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노래들 좀 들려드릴까 싶어요. 예,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있지 않고 이제 지금 저녁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귀가할 시간이라서 이렇게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,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신청곡 있으면 말씀하셔요. 네. 사랑은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씨 노래. 예, 그래요. 최영철 씨 아니고요. 그거는요. 예, 그 시간은 저희들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. 낮에. 예,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씨 노래. 예, 또 신청곡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들 낮에요.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노래자랑 그냥 여러분들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서비스로 예, 계속 그냥 공짜로 해드렸죠. 예, 그러면 신청곡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씨 걸로 예, 올려드릴게요. 브라보! 예, 감사합니다. 고맙고요. 네.